우리 저 치열한 삶의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뜻을 모으기 위해서 3월 9일 27일자 집중농성 거리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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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넘치는 수사무마.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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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무죄 웬 말이냐. 특검으로 수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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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현실이 너무 참혹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3.1절 기념사에서부터 징조를 보이더니 굴욕적인 외교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처가 비호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최소한의 진실 발견에라도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끌어주신 우리 의원님들 결의를 다지는 발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안과에 11시 전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 발의 내용을. 그래서 이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법률이 논의되고 통과돼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이든 뭐 그것이 뭐 좋은 여러 가지 연대든 결속이든 뭐든 간에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이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고 촉구하고 기본으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하는 거지요. 부디 좀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와 줄 것을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공정하게 세상에 적나라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37일째 철야 농성을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과 국민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도록 최대한 관철시키겠습니다. 정순신이라는 소위 학폭 검사라고 하죠. 학폭 검사의 아들이 내뱉었던 그 끔찍한 말들. 검사는 뇌물을 받는 직업이다. 제주도에서 왔기 때문에 빨갱이다. 이런 끔찍한 역사인식을 과연 누가 어떻게 가르쳤고 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인식 하에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이번 윤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강제징용 배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께서 뼈저리게 느끼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철야농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성원이 답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좀 더 열심히 좀 더 치열하게 싸워달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마음들이 모아서 이 텐트 안은 언제나 따뜻하고 또 훈훈한 열기로 넘쳐나고 있다는 점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밤도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잊지 않고 또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의원 모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이 뜻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